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온라인판에 일면 톱 기사가 한미 소위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지가 이제 올해가 7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953년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지난 한 70년 정도 한국의 번영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 살게 된 데는 국방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수 있었고 북한으로부터의 남침 그런 위협이 안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그 미국이 다른 나라에 약속하고 있는 방위 조약 가운데도 가장 강력한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당시에도 아주 이런 약속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성전으로 이끄는데 크게 역할을 했던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었고 공화당 정부였습니다. 부통령이 아주 젊은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한두 차례 정도 아마 한국을 방문했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억을 나이차가 엄청났죠. 한 40년 이상이 났을 겁니다. 그런 기억을 아주 좋은 기억을.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예리한 그런 시선을 갖고 있었고, 자기가 평생 동안 기억했던 것은 공산주의자들을 대할 때는 절대 술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아, 저 양반들이 어디를 향할 거다.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 일체의 그런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노 대통령의 조언을 평생 동안 기억했고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닉슨 대통령이 자리를 물러난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 여러 지필 가운데서 이렇게 남겼던 내용입니다. 뭐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능력 때문에 한미 동맹,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이 된지 70년이 흘렀습니다. 예. 이런 오늘 큰 기사를 예, 보시니까 참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다루는 것은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참 내부의 적도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 신문의 조승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제 소위 인계철선 역할 북한이 남침을 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런 한강 이북의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저는 다미 이사단 이렇게 철수하면서 다 이렇게 내려온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 이제 그 내용을 여단급 그런 여단급 그 부대가 미군 부대가 이제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 이제 이또 같은 내용 중앙일보에서 한미 동맹을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 이런 8 2퍼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인계철선이라 해가지고 이게 한 2004년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이북에 북한이 침략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지난 70년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이게 다 미군 부대입니다. 캠퍼 그리버저, 캠퍼 에드버저, 캠퍼 하우저, 캠퍼 자이언트, 캠퍼 캐슬, 이렇게 미군이 여러분들 다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계 철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이사단 이주로다 이걸 서부전선을 다 맡았던 거죠. 이게 2004년 무렵이니까 이후에 이제 주한 미군 이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대 부분 다 철수했는데 여단급이 지금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국경을 넘던 지난 12일 날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주한미군 제210 야전포병 여단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강 이북에 주둔한 유일한 미국 전투 부대네. 주한미군은 올해 한미동맹 7 0년을 계기로 210 여단 부대와 훈련 장면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게 인계철선 북한이 침략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든든한 역할을 했는데 조한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예, 일개 여단 규모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참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참 이게 이제 외부의 적이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도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개 국가가 몰락할 때는 외부의 적에 의해 가지고 제압이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의 적에 의해 가지고 국가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들은 자신들이나 일족들, 일파들, 정파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내부의 적들에 의해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식자청이나 국민들은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뭐 일어난 것을 외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발생한 것을 발생 안 했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가 있지만 이미 일어난 것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든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 선거까지 모두 일곱 번의 선거에서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전산조작한 그런 부정선거가 일곱 번 정도 지금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다섯 번은 문재인 정권 하에 치루진 그런 공직선거였고 두 번은 윤석열 정부 하에 서 치루진 공직선거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어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밝혔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가름하기 위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그 분석 결과가 득표수 조작에 사용한 규칙과 관계식 일명 조작값을 2017년 대선부터 일곱 번의 공직 선거에서 모두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거 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을 속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권력자를 앉히는 일을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도 보궐 선거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권력에 근접한 사람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일부 시민들이 눈을 감고 외면하지만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모두 부정선거와 득표수 조작의 증거물들이 고스라니 숫자에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각인된 숫자를 제야 전문가가 이러면 낱낱이 밝혀냈고, 그것을 예, 책으로 옮겨가지고 상반기에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북한에 의한 남침과 같은 그런 외부의 침략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선거 부정 선거를 도둑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내부의 적들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한미동명이 시작된 지가 70준이 됐다. 그런 보도를 대대적으로 지금 내보내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를 접하면서 가슴에 정말 예 크게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은 여보시오. 외부의 적들만 그렇게 호들갑을 들게 아니고 당신들이 내부의 적에 의해서 지금 침탈을 당했고 침탈 당한 것이 일곱 번이나 침략을 당했는데, 어쩌면 당신들은 그렇게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했으라도 국가를 보위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그리고 처벌하는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이지 않고 다들 그렇게 침묵하고, 두더지처럼 다 땅속으로 다 숨어버린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부정선거가 그냥 일상이 된 그런 노예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살아갈 자신이 저는 없거든요. 그런 부정직함과 불의를 보고 지금도 땡깡을 비우고 여러분들 대법원장을 그렇게 동의를 해주지 않는 더불당을 보면서 다이러 가짜들이지 않습니까? 사1로 총선에서 부정을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의 건뺏지를 이름 달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름 대한민국의 모모한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 수가 있습니까? 짐승이면 모르고 벌레면 모를까 인간이 어떻게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 그냥 입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좋고 돈이 좋고 뭐 인간 관계가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성해서 이 내부의 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기계와 결의와 그리고 지혜를 가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김동주 교수님이 신학과 여러분들 역사학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천쪽 분량이기 때문에 가벼움이 여러분들 물결치는 세상에서는 조금 도전하기가 부담이 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직한 책을 여러분이 권하는 것은 그만큼 독서를 많이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볼 만큼 훌륭한 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권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성를 읽는 것과 함께 이런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은. 신앙을 좀더 이렇게 성숙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 1로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권2020 4 1로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